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태양을 봐도 신비롭고 너무 아름다우며 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이 신비롭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식물과 동물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조화롭고 너무나 빛나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혜와 영광의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내셨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3월 31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흠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흠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의 확대 성경본은 우리에게 놀라운 내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탁월한 작품 또는 수공예품입니다. 이것은 마치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핸드폰이 삼성의 작품임을 보여주는 상표를 붙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상표를 붙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은 탁월하고 영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당신의 아픔, 질병 혹은 이 세상의 요소에 굴복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것보다 우월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이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오는 부패한 영향력이나 부정보다 당신을 더 강력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해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들의 표적 중 하나가 무릇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흠 없이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완전하고 탁월하게 기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안에 주입된 정보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들을 통해서 듣게 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며 목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리와 다른 우리 자신을 더 크게 보거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말하게 될 때 우리 안으로부터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밖에 하지 못했는데 나의 경험이 견고한 진이 되고 나의 느낌이 견고한 요새가 되고 내가 들어왔던 정보들이 견고한 산성이 되어서 나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것들을 부셔뜨리고 진정한 나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내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강조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우리는 그분께서 손수 직접 지어내신 우주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품이다. 나는 작품이다. 나는 장인의 작품인데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값으로 매길 수 없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우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유일한 최고의 작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밝히 보여주시는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완전하다. 나의 속사람은 거룩하다. 나의 속사람은 놀랍다. 나의 속사람은 탁월하다. 나는 탁월하게 기능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의 표현이며 트로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삶의 세상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들이 그리고 나의 느낌과 나의 경험들이 나의 감각들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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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탁월한 작품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질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삶을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탁월함 가운데 행하며 나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작품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삶을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탁월함 가운데 행하며 나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작품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